안녕하세요, 마왕 종타쿠입니다. 오늘은 귀멸의 칼날에 나오는 상현의 오인들의 성격이 정반대였다면 어땠을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영상에는 치명적인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상윤유 카이가쿠입니다. 카이가쿠는 원래 제니츠가 번개의 호흡 이력밖에 못 쓴다고 조롱하며 어린 시절에도 제니츠를 마구 무시하는 모습을 보이는 오만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졌으며 자신이 위험한 상황이면 생명의 은인도 배신해버리는 수준의 인성을 지녔고 귀살대를 배신해 오니가 된 만큼 어떤 것에 긍지나 책임감이 하나도 없는 기회주의적인 녀석이죠. 이걸 반대로 바꿔보면 다른 사람의 흠도 너그럽게 인정해주며 자신보다 약한 상대를 독려해줄 줄 알고 자신이 상현의 자리까지 올라오게 된 건 실력이 아닌 운이었다며 굉장히 겸손한 모습을 보일 겁니다. 또한 아무리 자신이 위험한 상황이 와도 동료들을 버리지 않고 자신의 맡은 바 임무를 다할 것이며 자신이 소속된 곳에 대한 애정이 넘쳐나며 매우 헌신적인 희생을 할 것으로 예상되네요. 어? 뭐야? 이렇게 말하고 보니까 거의 염주 랭국 표주로와 성격이 비슷한 것 같은데요? 이런 느낌의 카이가쿠라면 이 얼굴도 멋지게 보일 것 같고 낭만적인 검사원이로 인기 좀 생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상현육 다키입니다. 다키는 원래 철저한 외모 지상주의자로 못생긴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얄짤없고 오만한 성격을 지녔으며 자신의 능력이 닿지 않는 상황에서는 어린아이처럼 그저 해조를 시전하죠. 같은 유곽에 있는 유녀들에게 갑질도 자주 하고 억지로 트집을 잡아 괴롭히는 걸 즐기며 자신의 가족에게 츤데레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걸 반대로 바꿔보면 굉장히 예쁜 미모를 가졌지만 다른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흠을 보더라도 너그럽게 칭찬해줍니다. 또한 겸손한 성격을 지녔으며 자신의 능력이 닿지 않는 상황이 오더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행동하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친절을 베풀고 갑질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을 구해주기도 하며 자신의 가족에게는 한없이 따스한 모습을 보여주죠. 에? 이거 코초 카나의 성격 아님? 신기하네. 다키 비주얼에 카나이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그야말로 남자 팬들의 마음을 녹여버리는 역해 인기 탑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그 다음은 상현육 규타로입니다. 규타로 같은 경우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며 자신보다 잘난 사람을 보면 굉장히 불쾌해합니다. 또한 싸울 때 기습을 한다거나 독같은 비겁한 수를 쓰는 걸 좋아하고 상대를 서서히 말려 고통스럽게 죽이는 걸 아주 좋아하죠. 입버릇이 상당히 안 좋으며 자신의 가족에겐 무능하다느니 멍청하다느니 막말도 서슴치 않고 합니다. 이걸 반대로 바꿔보면 자신보다 잘난 사람을 보면 굉장히 존경하며 어떻게든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 배우려고 할 겁니다.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며 운명은 개척할 수 있다는 좌우명을 가지고 살아가죠. 또한 싸울 때 정정당당히 먼저 나와 싸움을 선포하고 독이나 숨겨둔 비장의 무기는 일체 없이 오로지 자신의 기술과 피지컬로 싸웁니다. 또한 상대를 이기게 되면 상대의 고통을 빨리 끝내주기 위해 단칼에 베어버리며 그의 명예를 존중해주죠. 바른말 고운말만 사용하며 가족이 실수를 한다고 해도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는 좋은 오빠가 됩니다. 어? 이거 왠지 탄지로가 떠오르는 느낌도 드는데요? 이런 성격을 가졌다면 무섭게 생긴 외모도 중화되어 오히려 잘생겨 보인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생겨날 것 같네요. 그 다음은 상현우 교코입니다. 교코 같은 경우는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괴상한 쪽의 예술을 지향하며 다른 사람들의 장인정신을 매우 무시하는 경향이 있죠. 또한 약한 자를 괴롭히는 걸 좋아하고 싸울 때 상대방을 농락하거나 고통스러워하는 걸 즐기며 치사한 수법도 마다하지 않고 다양하게 사용합니다. 굉장히 경박한 웃음소리를 내며 호들갑을 떠는 걸 좋아하며 성격도 굉장히 다혈질적이죠. 이걸 반대로 바꿔보면 대중적인 예술을 지향해 수많은 작품으로 인간들에게 사랑을 받을 것이며 교코 역시 다른 예술을 하는 장인들을 매우 존경하며 그들에게서 영감을 받게 됩니다. 또한 자신보다 체급이 떨어지는 자와 만나면 약한 자를 괴롭히는 건 취향에 안 맞는다며 겁을 줘 돌려보내고 강자를 만나면 정정당당하게 최종 형태로 변해 온 힘을 다해 싸웁니다. 다소 근엄하고 저음의 웃음소리를 내며 평소에 말이 없고 차분하게 예술에 집중하는 캐릭이 되죠. 교코의 괴상한 성격이 좋아지긴 해도 아무리 봐도 이 비주얼 때문에 정이 가진 않을 것 같네요. 그 다음은 상현사 한탱구입니다. 한탱구 같은 경우는 허언증이 엄청나게 심하며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모든 걸 사회 탓,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는 쓰레기입니다. 자신을 도와준 은인의 재산을 뺏고 죽이면서도 그 은인 탓을 할 정도죠. 그런 허언이 심해져 다중인격이 되어버려 분신들이 생겨났으며 굉장히 이기적인 성격이라 분신들을 앞세워 싸우게 만든 뒤 본체는 숨어있는 치사한 방법을 취하죠. 이걸 반대로 바꿔보면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정직해서 자신에게 물어보는 걸 전부 다 말해버리는 심지어 무잔의 극비 정보 같은 것도 전부 말해버립니다. 상현은 무잔의 이름을 말해도 저주가 발동되지 않으니까요. 자신에게 일하는 모든 일이 자신이 한 대로 거둔 것이기에 겸허히 받아들이는 운명론자이며 허언이 없기 때문에 분신이 생겨나지 않아
항상 본체가 나서서 싸우게 됩니다. 한텐구가 아닌 조아쿠텐의 비주얼이면 나쁘지 않겠지만 한텐구 본체라면 여전히 호감이 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상연사 나키메입니다. 나키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용한 성격이며 비파 연주를 잘해 부잔에게 쓰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또한 평소에 그녀는 앞머리로 자신의 눈을 가리고 있는 걸 보면 자신의 외모에 자신이 없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죠. 또한 압도적인 혈기술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귀살대 검사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하지 못한 것에 봐서는 상당히 지능이 떨어지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걸 반대로 바꿔보면 외모에 자신감이 넘쳐 항상 커다란 눈알을 보여주고 다니며 호들갑 떠는 성격으로 말을 시도 때도 없이 하지만 비파 연주는 더럽게 못해 부잔에게 듣기 싫다고 혼이 나죠. 하지만 그럼에도 굉장히 지능이 높아 혈기술을 이용해 귀살대 검사 상대로 압도적인 전투력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강한 캐릭이 되긴 하는데 눈깔을 저렇게 뜨고 다니면 좀 비호감일 것 같네요. 물론 저 눈깔이 취향인 사람들도 있다는 건 존중해줘야겠지만요. 그 다음은 상연사 아카자입니다. 아카자는 오니이면서 여자는 절대로 죽이지 않고 공격하는 것도 꺼려하는 특이한 설정을 가지고 있죠. 표주로나 기우를 만났을 때 오니가 되라는 스카우트 제의라 할 정도로 오니의 이점을 높게 보고 싸움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또한 비겁한 수를 쓰는 것을 굉장히 혐오하며 정정당당하게 힘 대 힘으로 싸우는 걸 좋아하며 상대의 강함을 칭찬해줄 줄도 아는 무도가 타입이며 더욱더 강한 것을 추구해 항상 열심히 수련하는 캐릭입니다. 같은 편에게는 굉장히 까칠해 조직의 분위기를 다운시키는 경향도 있죠. 이걸 반대로 바꿔보면 여자를 패죽이는 걸 굉장히 즐겨하며 웬만해서는 여자만 잡아먹습니다. 귀살대 검사를 만나면 너네는 절대로 오니가 되지 말라고 꼭 담배 피는 사람이 담배 피면서 너네는 절대 이런 거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느낌을 보여주죠. 웬만해서는 강한 상대와 싸우려고 하지 않고 최대한 비겁한 수를 써서 빠르게 끝내려고 합니다. 단련하는 것을 싫어해 주구장창 여자만 잡아먹으며 같은 편 오니들에게 굉장히 친절하게 대하는 분위기 메이커죠. 반대로 바꿨더니 확실히 쓰레기 같은 성격이 되는 걸 보면 아카자라는 원래 캐릭이 꽤나 멋지고 낭만적인 설정을 지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하지만 여자만 잡아먹으면 원작보단 훨씬 강할 수도 있다는 점은 또 신기합니다. 그 다음은 상연이 도우마입니다. 도우마 같은 경우는 여자를 위주로 잡아먹으며 여자를 먹는 것을 다른 오니들에게도 추천해주죠. 또한 굉장히 능청스럽고 사교성 좋은 성격으로 오니들 모두에게 친한 척을 하는 무한성 분위기 메이커입니다. 그리고 도우마는 만세근학교라는 사이비 종교를 운영하며 사람들을 미혹시키지만 실제로는 인간 혐오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죠. 또한 보이는 것과 다르게 굉장히 냉철하고 계산적으로 적을 상대합니다. 이걸 반대로 바꿔보면 여자를 절대로 죽이지 않으며 다른 오니들이 여자를 잡아먹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을 보여줍니다. 매사에 진지한 표정으로 설교를 해 다른 오니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는 무신론자 단체를 만들어 신은 없다고 신이라는 존재에게 의지하면 안 된다며 인간의 자립심, 위대함을 알리는 운동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풍부한 감정을 가지고 있지만 겉으로는 무표정하게 지냅니다. 또한 싸울 때는 굉장히 다혈질로 변해 빈틈이 많지만 오히려 압도적인 능력으로 상대를 몰살시켜버려 아주 위험한 오니가 되죠. 도우마처럼 잘생긴 캐릭이 여자를 보호하려고 하면 또 은근히 그게 잘 어울릴 것 같기도 하네요. 역시 캐릭은 외모빨? 마지막으로 상연이 코쿠시보입니다. 코쿠시보는 최강의 검사가 되겠다는 야망을 가지고 오니까지 되었고 평생 요리치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살고 있죠. 굉장히 근엄하고 진지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말도 느릿느릿하게 고전적인 단어로 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서열을 중요시하는 꼰대 성향이 어느 정도 있지만 아카자에게 더 강해지도록 독려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강한 상대와 싸우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죠. 이걸 반대로 바꿔보면 검술에 대한 환멸을 느껴 검을 쓰지 않고 혈기술로만 사냥을 하고 다니고 굉장히 명랑하고 가벼운 성격으로 일반 오니들과도 벽없이 사이좋게 지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강해질 필요가 없다며 강한 건 아무 쓸데가 없다고 말하기도 하죠. 그리고 강한 검사가 나타나면 싸우기 싫다고 빠르게 도망가며 최신 유행하는 밈 같은 것을 전부 다 아는 그야말로 MZ한 캐릭이 됩니다. 그리고 매번 오니들을 한 군데에 모아놓고 내 동생 요리치가 예전에 개쩔었다고 극찬하며 그와의 추억을 그리워하기도 하죠. 코쿠시보의 이미지로 가벼운 모습을 상상해보니까 진짜 안 어울리고 어색하긴 하네요. 급이 확 떨어지는 느낌입니다. 여러분들은 상연의 오니들의 성격이 이렇게 정반대로 바뀐다면 누가 제일 마음에 드는지 댓글에 적어주세요. 오늘의 마왕소리는 여기까지.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 사요나라.